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지금 수업에서는 교수님의 말씀 10주 동안 계속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앞으로 제가 다른 수업을 듣고 또 다른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숙지했던 내용들을 또 잊어버릴까 아니면 제 본래 있던 습관을 그대로 가져갈까 하는 염려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정말 다잡고 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내치던 받아들이던 하는 판단을 가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수업을 통해서 그걸 아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제 수업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훈련하는 방법을 한 학기 동안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고 근데 선택한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부암동에서 인스퍼레이션 투어를 가게 될 텐데 그래서 가서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 그 훈련하는 방법은 매일매일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근데 그건 언제까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려요. 자기한테 차고 넘칠 때까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 권의 책을 읽은 후에라야 그것이 차고 넘쳐서 글이 되고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 권이라는 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 권의 책, 그러면 1권부터 만 권까지 그게 아니라 저는 찰만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100권을 읽고 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권을 읽고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나중에 조금 잘 못해요. 그래서 시작이 느린 사람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네. 여러분 혹시 당구 쳐봤어요? 당구 치면 이렇게 알다마라는 걸 치죠? 몇 개 치고 나면 그런 뒤에 이제 쿠션 하나를 쳐야지 끝난다. 그러면 꼭 쿠션에서 만나요. 네, 나중에 만납니다. 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부암동에서 투어를 하시고 그 방법을 배워서 자기 학교 안 버스를 타고 온다. 그럼 그 버스를 타고서 내가 1년, 2년 다닌다면 거기서 하세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자기가 집 주변에 산책을 한다. 그럼 산책하는 공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그렇게 정해놓고 꾸준히 하세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느리게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루해요. 따분해요. 귀찮아요. 내가 매일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땐. 그러면 그 과정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번뜩한 아이디어가 들 때도 있고 발전시키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걸 계속 기록하세요. 그러면 그 기록이 자기만의 생각이 되고 자기만의 개념으로 어느 순간에가 발전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 되냐면 한 번 들어서 내가 딱 해서 캐치업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캐치업해낼 수 있는 역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 지루함을 깨트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깨트리는 과정을 내가 터득하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뭐 지금 학교만 벌써 20년 가까이 다니는데 그죠? 그런 거 몇 년 해보세요. 그럼 바뀝니다. 분명히 바뀌어요. 예, 다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디자이너가 된다라는 건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저희 그 지도 교수님을 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교수님을 봐도 그렇고 그 본인이 굉장히 그 딜을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그 그런 얘기의 스타트가 시작이 되면 뭔가 하루 종일 혹은 그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과연 그 멈추지 않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신나서 재미를 느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재미를 느끼고 지난번 말씀하셨던 그 열정에서 이제 사명으로 전달되는 그 단계가 잘 진행이 된다라면 본인이 이제 새로운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약간 그 증상이 조금씩 시작되는 걸 대학원 이제
마무리되는 무렵에 조금 느끼고 있는데 재미있는 분야에 대한 그런 토크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게 되면 멈추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면에서 이제 즐거움이 뭔가 샘솟는 듯한 네, 그런 현상을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디자이너가 된다라는 건 본인이 이제 재미를 느끼는 사명감 그리고 열정을 느끼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디자이너와 사이너. 사이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표현하고 만든 것을 말 또는 글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발표해요. 이건 뭐냐면 설득할 목적으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설득할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 또는 글로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사인만 해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남의 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남의 말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인의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발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들어있는, 자기 언어가 들어있는, 내러티브가 들어있는 것이야말로 설득력을 가져요. 감동을 주거든요. 짝퉁을 만들 수가 없거든. 우리 어디든 가서 막 그 의미 없이 하고 왔는데 뭔가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돌아와서 어때 찾아보니까 어떤 정말로 내러티브와 스토리가 담겨 있어.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러티브가 가지는 힘이 바로 뭐냐면 입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아까 교수님께 말씀하셨을 때 삼성전자 다니실 때 이거를 접하게 되셨고 이제 수석이셔갖고 여유가 많이 생기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퇴직하시고 나서부터는 더 많이 여유가 생기셨을 텐데 이제 우선 그 전에 여유가 있을 때도 안 한다는 거는 저도 저 스스로 볼 때도 그걸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더 여유가 생기셨을 때 그 행동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사유해 나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나가셨는지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에 있을 때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있었다. 수업이 되고 나니까 실무 있을 때 바쁜 분은 조금 낫더라. 근데 더 중요한 여유는 뭐냐? 경제적인 여유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배에 기름이 차면 뭘 잘 안 한다 그러죠. 그래서 헝그리 정신을 가지라고 그러죠. 아까 스티브 잡스도 얘기하죠. 스테이 헝그리. 그런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헝그리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명제들만 계속 쌓여요. 하루하루 쌓여요. 야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이거든 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거죠. 만약에 제가 부하 직원이 있고 그거를 회사에서 일로서 막 다 해야 되는 거라면 막 지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독촉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상사의 전형적인 유형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저를 독촉하지 못하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어차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들었던 생각이 나는 평생 이것을 업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제가 콜링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에다가. 그런데 그것이 말뿐이더라고. 어느 시점까지 오니까. 제가 이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님들 연구위원으로 모시고 같이 연구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연구 주제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막. 그리고 정작 저는 그분들이 연구연구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때도 있었고 같이 진짜로 참여해서 토론하고 내 스스로 발전시키는 때도 있었고 그게 막 혼재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나를 발견했어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러면 이거 선택이잖아, 그렇잖아요. 세계 속의 나를 발견하고 나와 세계의 경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엔 뭘 해요?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은 자기 몫이라는 거죠. 그 저는 선택했어요. 이걸 하기로.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조직 안에 더 있어야 되는 저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퇴직을 했죠. 2016년 12월에 퇴직한다고 그러고 12월에 나왔어요.
이 과정에서 12월에 퇴직한다고 딱 했잖아요. 10월에. 제가 한 4, 5년 정도를 했던 일이라 나가서 잘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막상 10월 달에 인사부서에다가 퇴직한다는 얘기를 하고 퇴직 절차를 딱 밟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한 10일 정도를 잠을 못 자겠어요. 막 불안하고 힘들고 내가 애들 어떻게 먹여 살리지? 우리 큰애는 1년 지나면은 2018년 3월이 되면 대학을 갔는데 어떻게 보내지? 학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미친 짓 한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객기부린 거 아니야?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막. 그래서 수년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번복하기도 그렇고 막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10일간은 제가 아주 깜깜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 풀리기 시작하더니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일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제 나가는구나. 이제 떠나는구나. 10월 이제 중순 넘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퇴직한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걸 물어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을 했어요. 그 퇴직을 하고 퇴직하면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동양철학 하시는 분, 서양철학 하시는 분들 모아서 스타디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는 스타디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 날은 이게 퇴직 인사드리러 다니고 술 먹고 뭐 그러면서 살았어요. 퇴직할 때 저한테 사람들이 물었어요. 퇴직하면 어디로 여행 갈 거야? 이런 것들. 뭐 먹고 살 거야? 근데 뭐 먹고 살 거야는 다 빼버리고 어디로 여행 갈 거야? 뭐 이런 것들 물었죠. 그래서 뭐 다들 뭐 여행 가시더라고요. 좋은데. 근데 저는 그동안 직장 생활 한 25년 했는데 그동안에 보상받고 싶었던 게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면 퇴직하는 시점에서는 술을 좀 많이 줄였지만 그전에는 이제 술을 먹으면 주중에 직장을 출근해야 되니까 삼성은 또 일찍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좀 먹다가 집에 가야 돼. 그리고 몇 시간 자고 회사 가면 비몽사몽 가는 막 이러다가 어떨 때는 술 먹다가 출근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주중에 밤에 이렇게 뭘 할 수 없다는 거. 퇴직해서 퇴직할 때에서 백수로 살기로 했어요. 백수로 살면서 4년 동안 책을 8권을 쓰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3개를 만들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퇴직해서 인문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고 처음에 퇴직할 때는 그동안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 보상받고 싶다. 그래서 새벽에 밤에 책상에 이렇게 다리 올려놓고 영화 보고 막 유튜브 보고 막 이러면서 맥주 이만큼씩 사다 놓고 한 10캔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살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일찍 일어났어요. 반대로 살았죠. 어떤 날은 그렇게 새벽에 자고 오후에 일어나는 것을 뭐 5일 연속 스트레스로 하고 면도 안 하는 것을 한 10일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한 4개월쯤 하니까 이 뭔가 이렇게 그동안 쌓였던 게 이렇게 쭉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강의라거나 이럴 때 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얘기를 해요. 1년쯤 전의 사진은 삼성 사람 같은데 지금 사진은 삼성 사람 같지 않다. 아 이제 삼성물이 좀 빠졌구나. 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에 결론을 드리면 그 회사에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다. 머리가 하고 있었지 내 몸이 움직이거나 마음이 한 건 아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 그랬다기보다는 내가 절박해져서 그렇다. 시간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 절박해졌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가지고서 내 몸이 움직이더라. 내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도 또 생기고 그리고 나도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퇴직한 것이 잘한 결정이냐 저한테 물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지금의 인생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화창한 날 밖에서 이렇게 걸으면 일하러 가다가도 차 돌려서 드라이브 하러 가요.
중요한 일 아니면 즐기는 거죠. 그리고 카페에서 노트북 하나 켜놓고서 일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꽃잎 떨어지는데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벚꽃 떨어지는데 그냥 노트북은 폼으로 켜놓은 거죠. 마음의 안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놀죠.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돌아도 한 페이지 정도도 못하는 날이 태반이죠. 근데 그런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 시간이 켜켜이 쌓이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계속 물어요. 2년 반이나 되니까 김수석이, 김 원장이 컨텐츠가 좋은데 좀 빨리 꺼내놨으면 좋겠다. 내가 팔아줄게. 답답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얘기를 하죠. 아직도 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근데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해요. 한 2, 3개월쯤 전인데 그 글을 한 편을 기고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여러분 보셨죠? 21세기 디지털 혁명과 디자인의 역할이라는 글을 쓸 때 막판에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 쓸 때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 켜놓고 글 쓰다가 안 써지면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그러면 한 1시간이나 2시간 자고 일어나죠. 그럼 머리가 맑아지니까 조금 더 써져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안 써지면 또 자고. 그렇게 하루 반나절 해서 완성시킨 거예요. 억지로 쓴 거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행복하지 않게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근래에 글을 쓰면요, 앉아서 한 장 금방 써버려요. 근데 윤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내가 보기에도 초안으로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초안으로서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냥 그 주제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해요. 이제 조금 차나? 순간적으로 근경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하고 강의하고 그러면서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자꾸 빼보고 생각하고 말해보고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길게 말하라고. 그리고 제가 2년 정도 강의를 할 때 공식적인 강의를 하지 않으면 PPT를 안 쓰는 습관을 가진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룰 줄 알게 변한 거예요. 2년 반 동안. 그다음 아까 질문하신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떤 주제를 제가 다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강의한 게 제가 보기에서는 이런 거예요. 어디 다른 데서 이걸 똑같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말에 한 7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게 느낌. 왜냐하면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부작용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얘기 있죠.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말하려고 하면 처음에 잘 안 된다. 근데 훈련되면 된다. 두 번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글을 쓰려고 하면 또 잘 안 된다. 근데 그 훈련되면 된다. 근데 저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리버럴하게 얘기할 때는 잘 됐는데 이런 촬영이라는 것이 포멀하게 들어오니까 또 잘 안 되는 거야. 이것도 훈련돼야 돼요. 또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이 길어졌지만 지금은 제가 그 절박한 것을 이렇게 즐기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나를 채워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책을 퇴직할 때 8권의 책을 쓰고 프로그램을 3개를 만든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어이없어 했는데 최근에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작업한 것을 노트북을 보여주면 깜짝 놀라죠. 8권의 책 중에 4권의 책을 한꺼번에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한 권의 책에 출판해줄 출판사 대표님을 만나요. 그리고 3개의 프로그램 중에 한 개는 7월 초에 이제 정식으로 런칭을 하고 정식 런칭 전에 지금 여러분들하고도 그렇고 주로 이렇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픈을 계속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이걸 했더니 네이버에다가 그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좀 생겨나고 있고 하고 있다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예, 다음. 저는 이 수업이 좋았던 게 저는 약간 다른 목소리 크게. 네. 다른 분들이랑 틀리게 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좀 왔잖아요. 그래서 또 기존에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시각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던 게 저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쪽 분야, UX 쪽 분야는 특히나 뭐 기존에 많이 지식이랑 정보가 나와 있긴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또 그 해석을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드물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너무 칭찬해 주면 제가 가끔 쑥스러워지기도 해요. 네. 패스? 네. 저는 그 교수님께서 해주신 오늘의 강의를 듣고 이제 어느 정도 교수님의 역사적 맥락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거의 일이고 현재의 일인데 앞으로는 교수님이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조금 짧게나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퇴직할 때 이러한 역량 과정을 거쳐서 책을 8권을 쓰고 프로그램 3개를 만드는 것이 4년이 될 것이다 라고 퇴직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오만했다. 그래서 5년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백수로 살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인문화시키거나 디자인 경영을 하는데 이 과정은 철학적 사유와 역사적 맥락을 배워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과정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 과정은 나의 예술의 세계를 밝히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예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철학을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의 철학을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독특하게 해석할 거 아니야. 예술 작품을 보듯이 해석을 한다면 그럼 그것이 나에게 피드백 돌아오는 올 때 그 피드백 돼서 돌아오는 것을 내가 종합해서 어떤 도구로 바꿔내는 것이 상품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인문화 과정에서 상품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예술의 세계를 밝히고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철학으로 인정받고 그 인정받은 철학을 상품으로 바꿔내는 과정이다. 이것이 5년으로 봤던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것이 디자인이 발달한 곳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의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나 무인약품 이런 회사들은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인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들, 그런 지역들에 가면 예술은 사라지고 철학은 희미해지고 기술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보니 스타트업을 만들 때, 어떤 투자를 받을 때 80-90%가 어떤 기술이야?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어? 구현하는 사람들의 조직은 있어? 그 예사 돈이 얼마나 들어? 나한테 투자를 얼마나 주기로 하네? 이런 기술에 집중된 것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술의 세계를, 저의 예술의 세계를 밝히고 철학으로 인정받고 그 상품을 바꾸는 과정을 5년간 내가 직접 하면서 그것을 책으로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따라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했던 이 내러티브한 과정을 상품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아니죠. 내가 직접 5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5년 후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상품으로 자리를 잡아 있겠죠. 제 책을 보고, 프로그램을 보고,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그래서 제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에 이런 걸 받으면 달라지죠. 누가 카피하겠죠. 근데 저는 그 카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의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고 싶어요. 이것을 알리는데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알리는 스토리텔링 하는 것을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그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은 반드시 이렇게 자신의 예술의 세계를 밝히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예술 자선을 보는 법이라는 것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과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나의 내러티브의 세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나의 예술의 세계가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그 내러티브 세계를 연결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품으로 계속 바뀌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품 1.0과 2.0은 다를 거고, 2.0과 또 3.0은 다를 거예요. 왜? 내가 만든 것을 그들이 예술의 예술 작품을 보듯이 보고서 피드백을 주면 그것이 철학으로 인정받은 것들로 계속 만들어낼 거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뭐예요? 디자인 싱킹에서 얘기하는 공감한 것을 상품화라. 그들이 공감한 것을 내가 상품화, 얘기하면 내 상품에 반영하고, 그들이 공감한 것을 말하면 상품에 반영하고, 그런 거죠. 이걸 자꾸 사회과학적인 어떤 지식으로 알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라는 인문과학적 사유의 방법을 디자인 싱킹이라는 이론으로 바꿔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음. 저는 그 초반에는 교수님 강의로 주로 진행이 됐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저희끼리 얘기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많이 모호했었는데 팀원들이랑 얘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어떤 토픽으로 계속 풀어내게 되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 들어서 되게 이번 학기 수업 중에서는 조금 그나마 마음 편하게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마지막쯤 되니까 오히려 더 물음표가 차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저에 대한 확신은 섰지만 이거를 결국 제가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갈 현황에서는 사인도 잘 녹여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D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하고 앞으로 잡혀나갈 거지만 이거를 사인에 잘 녹여내는 방법은 제 스스로 탐구를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을 제가 마지막 그 말로 가기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드린 사람이 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메소더스한 삶을 사는 사람과 아포리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아포리아 메소더스의 삶을 사람들은 따라다니는 삶을 산다. 그죠? 남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따라다닌다. 그래서 메소드라는 단어죠. 방법. 야,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했어. 다음은 뭐 하지? 아, 그럼 다음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팔로잉이에요. 진정한 질문이 될 수 없어요. 퀘스천이 달렸다고 이게 질문이 아니다. 그냥 내가 팔로잉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배우죠. 야, 했어, 우리 뭐해? 기다릴까? 이런 거죠. 그런 삶이다. 근데 아포리아의 삶은 다니다. 다르다.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수업을 받고 났더니 물음표가 생겼다. 이런 거죠. 내 안에 질문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아포리아는. 그 질문으로 인해서 내가 길을 가다가 막다른 곳에 막히게 만들어버리거나 아주 암흑의 세계를 진입시켜버리는 거예요. 풀지 못하는 질문을 나한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그 질문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담긴 이슈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이슈를 선점해가는 거예요. 남들은 그 이슈를 꺼내지 못하죠. 그 질문에서. 나는 나를 담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이슈를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슈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그 이슈를 선점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패트리샤 무어라는 그 미국의 여자 디자이너가 있어요. 이 여자 디자이너가 결론적으로 옥소라는 기업하고 만나서 세계 미국 최고의 주방용품 회사를 디자인을 맡게 되죠. 근데 이 패트리샤 무어는 어렸을 때 본인의 할머니한테서 컸어요. 할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 때 냉장고 문이 무거워서 잘 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무어가 디자인 회사에 가서 디자인 영역을 그 냉장고 디자인할 때 그런 관점에서 했더니 얘기를 했더니 좀 무시하더라.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었다. 근데 이 냉장고 문을 열기를 쉽게 해야 된다는 건 이 무어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그죠? 자기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삶에 담기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언은 결심합니다. 20대의 여자가 할머니 분장을 하고 미국 전역을 떠돌면서 할머니들의 고통을 같이 느껴보는 거예요. 할머니들하고 대화하고. 그들도 할머니라고 알 만큼 분장을 해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고 쌓인 것들을 가지고서 상품을 풀어내는 거죠. 바꾸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하는 것을 바꿔가는 과정이죠. 아포리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를 막다른 곳으로 질문으로 몰아놓고 그 질문을 여기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질문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담긴 이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슈의 독창성, 단순히 문을 열기 쉽게 해야 돼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기 쉽게 하는 것에 내러티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무호가 만든 그 제품은 다르다는 거죠. B라는 다른 기업이 나와서 그렇게 문을 쉽게 만들었다. 다른 방법으로. 근데 그것은 감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와도 이 내러티브가 담겨있는 것은 오히려 좋아한다는 거야. 왜? 시장을 확장시켜주니까. 그리고 이쪽은 사라지고 여기만 남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 시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최고의 경영의 목적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살아남는 것, 망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것을 되기 위해서 이 결과물을 쓰고 이 결과물에 이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인문이. 이런 겁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그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인 강의를 드리는 것은 오늘 이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세 번의 수업은 그 실습 한 번과 그 다음에 철학적 이론 수업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